16일 오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광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왼쪽에서 세 번째 과변상봉 JYP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왼쪽에서 다섯 번째 데이식스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강종훈 기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IWA 은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데이식스 DAY6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. 전날 서울 서대문구 KIWA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데이식스는 KIWA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다 많은 청소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 데이식스는 앞으로 1년간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KIWA 홍보대사로 활동한다.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전국 5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한다. doubl@yina.co.kr 2018년 10월 17일 11시 3분 송고